안녕하세요. 신은섭 셰프입니다. 먹지 말고 피부에 당부하세요. 네, 맛있게 먹으면서 피부까지 좋아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겨울철 피부를 지켜줄 오늘의 요리 함께 만나볼까요? 찬바람에 건조해지는 피부를 촉촉하게 지킨다. 단백질 가득한 닭가슴살과 견과류의 완벽한 조화. 닭가슴살 베이컨룰, 지금부터 만들어볼까요? 네, 오늘의 건강 재료로 바로 이 닭가슴살을 준비했는데요. 닭가슴살 하면 뭐다? 바로 단백질이죠. 사실 이 닭가슴살에 양질의 단백질이 풍부하게 들어가 있고요. 필수 아미노산이 함유량이 소고기나 돼지고기보다 높아서 이 겨울철 건조한 피부를 안정시켜준다고 합니다. 자, 먼저 닭가슴살을 포를 떠서 준비를 할 거예요. 자, 포는 어떤 식으로 뜨냐면은, 자, 이렇게 지금 닭가슴살이 있으면은 중간에 칼집을 줘서 쭉 하시고 끝까지 자르지 마시고요. 끝을 약 한 1cm 정도를 비워두세요. 그리고 이쪽이 좀 두껍다 하는 부분들은 다시 한번 쭉. 자, 이쪽 부분도 마찬가지로. 자, 가운데 부분이 좀 두꺼우니까 칼을 넣어서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한 번씩 때려주세요. 자, 이런 식으로 칼등으로 때려주시면은 고기가 너무 작아지는 걸 좀 방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또 세게 때리면은 그 살이 굉장히 종이처럼 찢어질 수 있으니까 가볍게 통통통통통통통 쳐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소금 후추. 소금 후추 넣어주시고. 이렇게 밑간을 좀 해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저는 오늘 이 닭고기 안에 견과류와 건과일을 함께 넣을 건데요. 자, 먼저 호두예요. 호두를, 그리고 캐슈넛. 캐슈넛이나 호두 아무거나 뭐 견과류를 좀 넣어주시면 좋아요. 묵직하게 썰어주시고요. 크랜베리, 그리고 말린 블루베리 함께 넣고 살짝 섞어줄게요. 자,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닭고기를 제가 둥글게 말아줄 건데요. 저는 오늘 약간 양을 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장을. 자, 이렇게 함께 올리시면 좋은데, 함께 올리시는데 이게 접착력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함께 올려서 같이 때려주세요. 그러면 살과 살이 같이 부서지면서 모양이 성형이 됩니다. 한 장처럼, 두 장을 마치 한 장처럼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중간에 준비해 놓은 견과류와 말린 과일 같이 넣어주시고요. 자, 그리고 먼저 1차적으로 한번 말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뭐 김밥을 말듯이 이때는 그냥 둥그렇게 말아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일단 말아주시고요. 저는 여기에 오늘 베이컨으로 한번 감싸서 준비를 할 겁니다. 자, 베이컨. 자, 베이컨을 그냥 이렇게 해서 한 번씩 감아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베이컨을 감으실 때 포인트는요, 중간에 계속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베이컨이 익으면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중간중간 이렇게 준비를 일단 해주시고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호일을 좀 사용을 할 건데요. 집에서 이런 쿠킹 호일들 아마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호일을 호일 위에다 올려주시고요. 얘네들 이렇게 말아줄 거예요. 짱짱 땡겨가면서 그리고 주시고, 저는 지금 쿠킹 오일을 사용했지만 만약에 난 이런 은박지가 좀 걱정이 되신다 하시면은 뭐 종이 오일 요즘에 나온 걸로 활용하셔도 좋으세요. 자, 이렇게 한 덩어리가 될 수 있도록 모양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후라이팬을 예열을 하고요.
자, 대신 오늘은 이게 호일체로 익히는 거기 때문에 굳이 기름을 안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이 상태로 구워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구워주시면은 안에는 열기가 올라가면은요, 바깥으로 쉽게 나가지 않기 때문에 막 이렇게 오븐처럼 돌아요. 그래서 집에 오븐이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호일로 해서 후라이팬에 익히시면은 굉장히 안쪽까지 촉촉하게 잘 익힐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고기가 있는 사이에 저는 소스를 한번 만들어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닭고기와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게 머스타드 계열의 소스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머스타드 소스를 만들 건데, 자, 일단은 여기에 홀그레인 머스타드를 넣어주시고요. 자, 그리고 마요네즈 한 숟가락 같이 넣고, 자, 그리고 꿀이에요. 꿀을 함께 넣어주신 후에, 자, 일단 잘 저어주시고요. 이렇게 만들면은 그냥 우리가 사먹는 그 허니 머스타드 소스인데, 저는 여기에 뭐 생크림이나 우유를 조금 넣습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부드러우면서 약간 고소한 맛이 살아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잘 섞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소스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자, 고기가 지금 막 익고 있는 소리가 들리네요. 그냥 한 번씩 뒤집어 주세요. 그래서 뭐 집에 뭐 후라이팬 뚜껑이 있으시면 뚜껑을 덮고 익히시면 조금 더 빨리 익힐 수도 있습니다. 너무 빨리 익히기보다는 천천히 익힌다는 생각이 해주시는 게 더 좋아요. 너무 빨리 익히면은 안쪽까지 잘 익지 않기 때문에 이 겉을 이렇게 살짝 돌려가면서, 왜 우리 로티셀이라는 음식 아시죠? 이렇게 꼬치에 꽂아서 천천히 돌리잖아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우리는 호일에 싸서 천천히 돌리면서 구워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열어볼까요? 자, 이제 불을 꺼주시고요. 이렇게 만져봤을 때 좀 단단한 느낌이 난다 하면 거의 익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뜨거. 자, 이렇게 주시고요. 이제 한번 잘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먹기 편하게 한입 크기로 썰어 주시고요. 모양을 놓으실 때는요, 소스를 먼저 바닥에 깔아 주시면 훨씬 더 보기가 좋습니다. 자, 이렇게 소스를 바닥에 까시고. 그리고 준비해놓은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 위에 어린 잎을 자 이렇게 어린 잎까지 올리신 후에 오늘의 요리 닭가슴살 베이컨 롤이 완성됐습니다. 맛도 좋고 피부에도 좋은 오늘의 건강 메뉴, 고소한 견과류와 달콤한 건과일을 꽉꽉 채웠다. 먹을수록 피부가 고와지는 닭가슴살 베이컨롤입니다. 자, 오늘의 포인트, 겨울철 피부를 지키는 닭가슴살을 견과류와 건과일을 듬뿍 넣어서 여러분도 맛있게 만들어보세요. 안녕.